자, 이제 무슨 공학 1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슈퍼헤드라인 AM 수신기에서 주파수가 2055kHz인 반성파 신호하고 주파수가 1600kHz인 고부발진기 주파수의 고부발진 출력이 혼합기로 입력이 된다. 이 혼합기의 출력들 중에서 선택되는 신호의 주파수가 455일 때 이와 동일한 주파수를 얻을 수 있는 영상 주파수는 얼마냐? 얼마든가요? 헤드라인 수신기의 구조야. RF 앰프죠, 그죠? 이게 로컬 오실레이터를 만드는 믹스가 혼합기가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IF 앰프. 그게 건파죠, 그죠? 헤드라인 수신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들어오는 신호가 얼마야? 2055kg가 들어갔을 때 여기가 얼마야? 1600kg. 그럼 두개 더하면 얼마야? 3655. 빼면 455kg죠. 그럼 여기서는 밴드패스 필터를 가지고 455만 걸러내죠, 그죠? 그럼 걸러낸다. 이때 영상 주파수 얼마냐? 얼마요? 영상 주파수는 이 주파수하고 이 주파수가 455가 나오면 지금은 하측 헤테로다인이죠? 하측 헤테로다인이니까 얘보다 455가 작은 얼마요? 1145인가요? 그래서 1145kg. 이게 들어오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또 믹스가 됩니다. 믹스되면 더하면 얼마요? 더하면 2745. 빼면 455. 그래서 455가 또 나오니까 얘가 여기서 금파가 돼서 나오더라. 그래서 2055도 금파돼서 나오지만 얘보다 912죠, 그죠? 455의 두 배인 912 작은 1145도 금파되더라. 그래서 이거 이 리듬은 계속 좀 정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헤테로다인 모르면 통신 이해 안 됩니다. 헤테로다인을 정확하게 이해 못하고 보면 통신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니까 이건 무조건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라고요. 자유공간에서 동작하는 레이더 시스템의 송신 출력이 10kW일 때 탐지 거리가 10km였다. 근데 만일에 송신 출력이 160km로 16배가 증가할 때 탐지 거리는 몇 배가 될것 같아요? 느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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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이요? 이 레이더 시스템에서는 이걸 기억을 하라고 했습니다. 안테나 GT가 있고, 그죠? 목표물까지 있고, 그럼 목표물에 도달되는 형태가 있고, 그럼 얘가 다시 반사돼서 얘가 되돌아오는 거예요. 되돌아와서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러면 첫 번째, 얘는 PR, Radiation Power인 PTGT. 얘가 쏘는 전력이에요. 쏘는 전력이고, 이 GT를 등방성 안테나를 사용, 이덕을 사용을 하면 얘가 뭐가 된다고요? 등방성으로 날아간다는 가정하에서 쓰는 레디에이션 파워죠, 그죠? 그럼 두 번째, 수신 측에서 포인팅 벡터요. 포인팅 전력이 얼만데? 라고 하면 여기서 쏘는 전력이 요걸 때 내가 등방성이니까 이 거리가 D예요. 그럼 거리가 D면 이렇게 되면 포인팅 전력은 얼마요? 4파이 D분의 D의 제곱분의 4파이 R 제곱분의 PR이죠, 그죠? 이게 포인팅 전력이 아닌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이 물체에서 반사되는 반사 전력, P, 이게 P2라고 할게요. 반사되는 걸 P2라고 하면 P2는 포인팅 전력에다가 반사 단면적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사단 면적을 시그마로 표시하면서 우리 이걸 뭐라고 불렀다고요? RCS다. 레이더의 크로스 섹션 에어리어다 라고 해서 반사단 면적을 곱하면 얘는 P2가 된다고 했어요. 여기는 이제 쏘는 전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쏘는 전력이고, 그러면 이 쏘는 전력은 뭐가 된다고요? 4파이 T 제곱분의 PT, GT에다가 시그마를 곱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게 쏘아가지고 다시 여기까지 들어올 때 여기에 단위 면적당 전력. 네 번째. 이제 포인팅 전력 2라고, 3라고 할게요, 이거는. 여기서 반사된 게 여기에 도달될 때 단위 면적당 전력. 단위 면적당 전력은 역시 4파이 D 분의 4파이 D 제곱분의 P2가 되는 거예요, 이건. P2가 되고, 이건 4파이 D 제곱분의 1에 4파이 D 제곱분의 PT, GT,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때 수신 전력은요? 수신 전력은 P3라고 할게요. 피4라고 할게요. 수신 전력은 얼만데? 라고 하면 여기에 PY3, 여기에 포인팅 전력에다가 안테나 면적을 곱하면 된다. 유효 면적을 곱하면 된다. 근데 우리 안테나 공학에서 안테나 이득 구하는 공식은요. 람다 제곱분의 4파이 A입니다. 그러면 실효 면적 A 구하는 공식은 4파이 분의 람다 제곱에 C죠. 근데 이건 안테나, 송신 안테나 쪽이니까 G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걸 대입을 시키니까 이 값은 지금 이제 여기 계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값은 요걸 집어넣으면 얘는 4파이 분의 람다 제곱에 4파이 D 제곱분의 1에 4파이 D 제곱분의 PT, GT, 시그마에 여기 GT가 들어가니까 GT의 제곱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수식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식을 한번 이론하면서 계속 다른 면 문제풀이 하면서도 계속 유도해봤습니다. 그죠? 해봐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근래 어쨌든 우리 시험 문제에서 레이더에 대한 이 공식이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것도 많이 나와요. 포인팅 전력 구하는 관계 이 자체도 시험 문제에 좀 자주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자유공간 전파 손실 LT도 시험에 자주 나오고, 그죠? LT는 뭐였죠? 람다 분의 4파이 D의 전체 제곱 C분의 4파이 DF의 전체 제곱.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고,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이건 무조건 암기. 그러면 이제 이 질문은 뭔데요? 라고 하면요. 이 질문은 지금 이제 PT가요. 10kW일 때요. 그리디는 10km였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 수신 전력이 어느 값 이하가 되면 수신이 돼요, 안 돼요? 이 수신 전력이 어느 값 이하로 떨어지면 수신을 못 해요. 그래서 이 값이 내가 요구하는 값이 딱 돼야 돼요. 근데 이 요구하는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값 이상이 되려면 송신 전력을 얼마를 썼더니요? 10kW를 썼더니 이 거리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나머지는 없고. 이 거리 항목이 10km가 될 때 여기에 10kW 전력을 쓰고 10km가 되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전력이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이때 이 전력을 몇 킬로로 올렸다고요? 160킬로로 올리면 이 거리가 얼마 정도가 되면 아까하고 똑같은 전력이 나올 거냐? 수신 전력은 어쨌든 어느 이상이 돼야만 이게 수신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전력은 그냥 P잖아요. 얘는 비례한다. 뭐요? P
P에 보내는 전력은 PT 한 번이에요. 근데 거리는 몇번 있어요? 거리는 몇번 있어요? 4승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10km일 때, 뭐 그때 1km인가 2km인가 됐다. 근데 이게 20km일 때는 얼마냐? 라고 해서 얘는 앞에 10에다가 4중건 루트 2. 이렇게 나와요. 거리는 4승에 비례하고요. 전력은 2배니까. 그래서 4중건 루트 2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160km로, 10km에서 160km, 4중건 루트 16이 된 거예요. 4중건 루트 16은 2의 4승이니까. 이거 4중건 씌우면 그냥 2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형식이다라는 것 정도는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전력이 16배가 되면요. 얘가 보세요. 거리의 4승과 이게 비례하니까 얘가 16배가 되면 얘는 2배가 되면 되고요. 2의 4승. 그래서 전력이 16배가 될 때 거리는 2배가 되면 이건 똑같은 형식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파워를 16배나 키워도 감지 거리는 2배밖에 늘어나지 않더라.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암기, 장년 기출입니다. 2.4기가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 랜 표준 중에서 변조 방식으로 OFDM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자, 찍어보세요. 여기요. 이건 암기하고 있나요? 암기 못하죠? 찍어보세요. 여기는요? 네? 저도 모릅니다. 근데, OFDM을 쓰는 게 802.11N이라는 건 알아요. 근래에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근데 OFDM을 사용하지 않는 거. 이거 딱 보면 찍을 때 잘못 찍으면요. A가 먼저 나왔으니까 CDMA 쪽이 먼저 아닐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802.11B가 CDMA. A는 OFDM 뭐 이런 형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표 그냥 암기하세요. 암기하다시피 하세요. 작년에 우리 시험에 뭐가 나왔죠? 작년에는 뭐가 나왔는지 모르겠네. 아, 이거 나왔나요? 2.4기가 대역을 쓰지 않는 거. 뭐, 이런 형태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802.11, 11A, B, 그러니까 BAGN이죠. 그죠? 뭐, 이건 특별하게 몰라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802.11은 처음에는 2메가 속도를 내려고 했는데 802.11B가 돼가지고 11메가까지 속도를 내려고 했다. 근데 A는 54메가다. 근데 802.11은 기본적으로 뭐야? CDMA 방식을 쓰고 2.4기가를 썼습니다. 그러면 802.11B는 같은 2.4기가를 쓰면서 속도를 많이 올린 거예요. 근데 802.A는 5기가 대역을 쓰면서 속도를 많이 올린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러면 2.4기가를 쓰면서도 속도를 많이 올려보자. 라고 해서 나온 게 802.11 뭐요? C고. 그리고 2.4하고 5기가를 다 쓰면서 속도를 엄청 올린 게 N인 거예요. 그리고 변조 방식으로서 사용한 것은 뭐요? 다이렉트 시퀀스 스프레드 스펙트럼. 다이렉트 시퀀스 스펙트럼, OFDM. OFDM하고 DSS 다 쓰죠, 그죠? OFDM. 뭐 이런 형식을 쓰더라. 라는 거고. 채널 대역폭은 20메가를 쓰다가 이제 M부터는요, 20에서 40. 그 다음에 그 이상에서는 20, 40, 80, 160메가 대역을 쓰더라. 라는 것도 같이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표준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근래에 우리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쪽이니까 이건 좀 잘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잘 익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답은 뭐요? B죠, 그죠? 디지털 펄스의 기대역 전송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단심볼 길이 모두 동일하다. 리턴 투 제로 펄스는 1이라는 심볼 주기가 이것, 이렇게 하면 NRG란 이건데, RG는 이거다, 그죠? 그래서 펄스 폭이 좁아진다. 그래서 펄스 폭이 좁아지면 대역 폭이 어떻게 된다고요? 넓어진다. 그래서 RG 펄스는 NRG 펄스에 비해서 펄스 폭이 좁아지니까 대역 폭은 넓어진다. 펄스 변조된 신호에서 직류 성분이 존재하면 중계기 등에서 교류 정합을 사용할 때 파형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직류를 어떻게 해야 된다? 전송부호에서는 직류를 제거시키는 전송부호가 되면 좋다. 단극성 NRG 신호는 직류 성분을 가지고 있죠. 단류는 무조건 직류를 가지고 있어요. 복류는 직류를 제거시킬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단류에서는 직류를 제거시킬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단류는 직류가 존재한다. 맨체스터 코드는요, 직류 성분이 없죠. 그리고 자체 동기 특성을 가진 거죠, 그죠? 가져서 사용해서 되는데, 근데 대역폭은 이건 대역폭은 넓어지죠, 그죠? 이게 대역폭이 작은이 아니라 맨체스터 코드는 1을 무조건 반은 하이고 반은 로우를 쓰니까 0도 반은 로우고 반은 하이를 쓰고 뭐 이게 반대가 될 수도 있고 0, 1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니까 펄스폭이 작아지고 펄스폭이 작아지니까 대역폭이 늘어나더라. 그래서 대역폭이 작은이 아니라 대역폭이 늘어나는 그런 단점이죠. 앞에 거 두 가지 직류 성분이 없고 자체 동기가 가능하다. 이건 장점인데 대역폭이 늘어나더라. 그래서 이것도 작년 기출이죠. 작년 기출에 이대로 나온 겁니다. 이건 한 3년 전에 기출이죠. 다음과 같은 변수를 갖는 디지털 위성통신에서 요구되는 비트 에너지 대 잡음 전력 밀도 EBN0가 그러니까 위성통신에 요구되는 EBN0요. 적어도 이 정도가 10dB라는 거죠. 10dB 정도는 돼야 된다. 이거보다 작으면 통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노이즈보다 비트 에너지가 10dB보다 작으면 통신이 안 된다. 이때 수신된 비트 에너지 대 잡음 전력 밀도와 그다음에 요구되는 비트 에너지 대 잡음 전력 밀도의 차이인 링크 마진. 이건 EBN0인데 리콰이어 되는 요구되는 이고 실제 리시브 되는 EBN0예요. 리시브 되는 게 있을 거고 그러면 이 실제 리시브 되는 EBN0하고요. 요구되는 EBN0예요. 리콰이어 되는 EBN0의 차이를 우리는 링크 마진이라고 하죠. 그죠? 링크 마진이라고 하고 이 마진이 얼마 정도 되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값은 얼마로 주어져 있어요? 10으로 주어져 있고 이 값은 지금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맨날 하는데 EB 비트 에너지는요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해주면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해주면 그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니까 전력에다 시간, N0는 단위 헬즈당 잡음 전력비. 지금 얼마로 적혀 있어요? 잡음의 전력 밀도 스펙트럼은 마이너스 190. 그러면 우리는 EB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신되는 EBN0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EB는 뭔데라고 하면 수신 전력, 리시버 되는 전력에다가 시간 곱해주면 EB예요. 그러면 리시버 되는 전력은 우리 맨날 하는 PT
GT. 자유공간 전파 손실 LT. 수신 안테나 리더 GR. 수신 전력 PR. PR은 뭐요? PT, GT, GR, LT. 이거죠? 이건 우리가 아는 상식입니다. 이 PR이 신호 전력인 거예요, 신호. 자, 문제에서 이거 얼마야? 송신 전력 20. 송신 안테나 이더 50. 수신 안테나 이더 40. 자유공간 전파 손실 210. 계산하면 얼마야? 이거 110, 210이니까 마이너스 100. 퍼 헬즈는 표시 안 하겠습니다. 예, 이겁니다. 아, 이거는 퍼 헬즈가 표시 안 되네. 그래서 어쨌든 이거. 그럼 이때 여기는 EB를 구해야 되니까 얘가 PR에다가 시간을 곱해주면 돼요. 시간은 비트 시간이잖아요. 그죠? TB를 곱해줘야 될 거예요. 그럼 보세요. 1초에 전송되는 비트율이 얼마라고요? 1초에 2메가 보내집니다. 그럼 한 비트 보낼 때 걸리는 시간. RB가 2메가 BPS면요. TB는요. 2메가 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걸 데시벨로 고치니까 여기 앞에 있는 게 전력이니까 얘도 전력의 관점에서 하니까 16은 거예요. 16어 2분의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스 6이고 이거 마이너스 0.3. 그러니까 마이너스 6.3이고 곱하기 10. 그래서 이게 얘가 마이너스 100dB인데요. 얘가 마이너스 100dB인데 이게 마이너스 63 하니까 마이너스 163 dBW per Hz가 되는 거예요. 이게 E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EB 계산하는 연습 이거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거 이 3년 전에 그 기출에서는요, 실제 위성통신 시스템의 링크를 그대로 해놔가지고 수치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죠? 수치가 더하기, 빼기 하기가 힘들었는데, 그건 실제 시스템이라서 그렇게 힘든 거고, 지금은 수치를 좀 그래도 계산하기는 편하게 놔뒀습니다. 편하게 놔뒀으니까, 이거 정도는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찾는 거 연습하세요. 이건 무조건 연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 두 개, 위에서, EB N0는 얼마예요? 라고 하니까 N0분의 EB는 데시벨로는 빼기 하면 되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63 빼기 마이너스 190 하니까 얼마요? 27dB거든요. 그래서 실제 리시브 되는 EB N0는 27dB. 요구되는 건 얼마요? 10dB. 그럼 마진은 지금 설계 마진은 지금 현재 17dB가 마진으로 설계되어 있다. 사실 17dB는 생각보다 커요. 이렇게 설계하면 나중에 욕들을 한 10dB 정도 10dB 정도로 설계하는 게 좋지 17dB 정도는 너무 여유가 있는 형태라서 이건 돈 낭비다. 전력 낭비잖아요. 그죠? 전력 낭비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설계를 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어떤 문제인지를 잘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이건 이대로 정리를 하는 걸 몇 번 하다가 우리 그 기출에 있는 문제 그대로 대입시켜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몇 번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넘겨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답은 17입니다. 자유공간에서 주파수가 30kHz인 신호를 변조하지 않고 전송하는 경우하고
그러니까 이건 F람다죠, 그죠? 나는 속도 V인데 자유공간에서는 빛의 속도다, 전파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이 공식을 아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변조하지 않고 전송하는 경우와 이런 주파수에 변조를 해서 전송하는 경우. 근데 파장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안테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2분의 1입니다. 반파장 다이폴 안테나를 사용할 때 안테나 길이는 얼마를 하면 되는데. 그런 형태. 그럼 첫 번째는 주파수가 얼마요? 30km를 그대로 쓰면. 이게 30이 되면, 람다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3 곱하기 10의 8승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는 따라서 람다는 10의 4승이네, 그죠? 만입니다. 근데 이런 30km 신호를 수신하려면 안테나는 반파장 안테나니까 안테나 길이는 2분의 람다니까 얼마가 필요하다고요? 5000m짜리 안테나를 써야만 제대로 된 안테나를 쓰는 거죠. 근데 말도 안 되죠, 그죠? 근데 만약에 두 번째 반송파에 실어서 보내면요. 그러면 3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람다를 한게3 곱하기 10의 8승이 되는 거지. 람다는 0.1이네. 그러면 안테나 길이는 10cm니까 얘는 뭐요? 5cm. 0.1이 아니라 3기가 아니라 1기가네요. 1기가니까 여기는 얼마요? 0.3. 그래서 0.3이니까, 그러면 반이 필요하니까 0.15, 그죠? 15cm. 이렇게 해서 하면 된다. 장년 기출입니다, 이거는. 수치 바꾸려고 하다가 수치도 안 바꾸고 그냥 그대로 가져왔어요. 이 정도는 괜찮은 문제인 것 같아요. 무슨 채널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채널의 다중경로 확산이 커질수록 상관대역폭은 이거 맨날 등장하는 겁니다. 상관대역폭 해가지고 TD 딜레이 스프레드죠, 그죠? 딜레이 스프레드가 있으면 이 딜레이 스프레드의 역수가 뭐야? BC는 TD분의 1. 이게 상관대역폭. 이건 딜레이 스프레드. 그래서 다중경로 확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상관 대역폭은 작아진다. 채널이 시간에 따라서 빠르게 변하면요. 이건 도플러 스프레드가 FD 구하는 공식은요. 람다분의 V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FD는 커진다. 도플러 확산은 작아진다가 아니라 커진다. 이건 맞고 이건 틀렸네. 그죠? 채널의 임펄스 응답이 0 평균 복소 가우시안 과정으로 모델링 될때이 채널을 라이시안이 아니라 레일리래요. 레일리 페이딩 채널이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신호가 세게 수신되는 직접파가 존재하는 무선 채널. 이 무선 채널에서 레일리는 세게 수신되는 직접파가 없는 상태에서 반사파만 들어오면 그건 뭐예요? 레일리. 라이시안은 직접파가 존재하는 형태에서 반사파가 도달했을 때 나타나는 페이딩은 라이시안. 그래서 이 라이시안하고 레일리를 그냥 바꾸는 것밖에 없어요. 좀 모릅니다. 이건 특히 모릅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많이 쓰는 거니까 대충 할수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하니까 이건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요둘다 틀렸는데 얘는 라이시안이 돼야 되고 얘는 레일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 해가지고 좀답 문제하고 답을 좀 익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험에 나왔던 보기입니다. 보기니까 알아서 봐주시고. 답은 1번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시험은 생각보다 좀 덜 나오는. 저는 이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왔으면 싶은데 시험에 이런 관련된 문제가 한 두세 문제 정도밖에 언급이 안 됐습니다. 길이가 L이고요. 부하 임피던스 ZL인 무손실 전송술로 해서 부하 임피던스가 0과 그다음에 단락된 상태하고 개방된 상태일 때 전송술로의 입력 임피던스를 측정했더니 각각 J50하고 마이너 J20입니다. 그래서 ZSC, 단락 임피던스를 측정했더니 J50이고요. ZOC, 개방 임피던스를 측정했더니 마이너 J200이다. 전송술로의 특성 임피던스는 얼만데? 라고 하면 ZOC하고 ZSC의 곱을 루트 시켜준 거다. 그럼 이건 얼마요? J50하고 마이너스 J200. J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는 사라지죠? 마이너스 사라지니까 50 곱하기 200. 그러니까 만이 되고, 만은 4개 제곱이니까 4개 됩니다. 그래서 이 특성 임피던스 구할 때 그냥 2개 곱해서 루트 씌우는 거. 이런 리듬은 여러 번 좀 봐놓으시는 게 좋아요. 잘 모르겠으면 2개 곱해서 루트 씌우면 이쪽 관점에서는 대부분 맞아요. 자, FM 수신기의 주파수 판별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수신 신호의 순시 주파수에 따라서 선형적으로 변하는 출력 전압을 발생한다. 주파수 변별기가 뭐 하는 거예요? FM 수신기에서 주파수 변별기는요, 우리가 RF 앰프, 믹스, RF 앰프. 이건 AM이나 FM이나 똑같다고 했죠, 그죠? 근데 AM은 바로 뭐요? 그냥 건파 한마디로 끝나고 AF 앰프를 가는데 FMS는요? 일단 진폭제한기. 진폭제한기의 사용 목적은요? 사용 목적은 SMB 개선, 그죠? 충격성 잡음에 대한 해결 대책. 그 다음에 주파수 변별기. 이 변별기가 하는 역할은요, 여기에 들어오는 신호는 FM 변조된 파를, 변별기의 출력은 AM 변화된 형태로 만들어서 건파까지 하는 이런 형태가 변별기다. 그러면 주파수 변화를 진폭 변화로 바꾸면, 주파수가 큰 애는 진폭을 크게, 주파수가 작은 애는 진폭을 작게 하니까, 이 주파수가 큰 애는 전압이 크게, F가 작아지면 전압이 작게, 이렇게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미분기입니다. 그래서 변별기는 그냥 미분기 회로로 구성된다 라는 것 정도는 봐주시고, 이게 주파수가 크면 진폭이 크게, 우리 이거요, VT가 10 코사인 오메가 t 사인이라고 할까요? dt분의 dvt 얼마예요? 10 오메가에 이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오메가가 크면 클수록 미분을 하면 진폭이 어떻게 돼요? 미분하면 진폭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커진다는 말이죠. 오메가가 작으면 진폭도 작아지고 오메가가 크면 진폭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파수에 따라서 진폭이 선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미분기입니다. 그래서 미분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판별기는 미분기의 개념이다 라는 것 정도는 봐주시고요. 옳지 않은 것. 순신호의 순시 주파수에 따라서 선형적으로 변하는 출력 전압을 발생시키는 거고요. 적분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미분기 역할을 하는 거고, 판별기의 출력 신호를 불확성 건파해요. 그러니까 변별기는 FM 변조를 AM 변조로 만들어서 건파하는 것까지 불확성 건파하는 해서 본래 예정보 신호를 검출할 수 있다. FM 신호를 AM 신호로 변환하여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뭐 이런 것들 다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 주파수 변별기 해가지고 나왔던 거. 변별기는 FM 건파회로 해서 주파수 변화에 따른 출력 전압의
변화를 검출함으로써 원신호를 얻어내는 장치다. 출력 진압을 입력 주파수에 비례하게 하는 특성인 미분기 특성이다. 공기 내로하고 불확선을 사용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미분기를 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공기 내로를 이용해서 불확선 검파를 한다라는 그 개념에서 만들어지고 하고 그다음에 미분해서 만들어져서 나온다라는 그 개념 똑같이 사용된다. 자, 10번 답은 여기요. 답은 쉬는 시간에 안 풀었어요. 이 사람은요. 1번, 2번, 3번, 4번. 신호를 MT를 그죠? 직접 FM 변조하면 FM파다. 신호를 적분해서 PM 변조를 하면 FM파다. 신호를 직접 PM 변조를 하면 PM파다. 신호를 한번 미분해가지고 FM 변조를 하면 FM파다. 임의의 신호 by MT로 위상 변조. MT로 위상 변조한 파는 4번이죠, 그죠? 4번은. 그 신호를 가지고 뭐 해가지고요? 미분을 해서 주파수 변조한 파하고 일치한다. 변조 신호파 VT로 주파수 변조한 1번이죠? MT를 가지고, 이게 MT라고 해놓고 VT는요. VT를 가지고 주파수 변조한 FM파는 같은 신호파의 적분형, MT를 적분해서 PM 변조한 파하고 같다. 그죠? PM에서 P 변조파의 순시 위상은 PM에서 3, 4번에서 P 변조파의 순시 위상은 하니까 위상 변조하는 시스템은 라는 그 말이고요. 그 말은 그냥 MT에 비례하고 변조 신호에 비례하고 그 순시 주파수는 주파수 변조하는 시스템은 신호파에 뭐요? 신호파의 미분값에 비례한다. 그 순시 주파수는 변조 신호의 미분에 비례한다. 위상 변조에서 최대 주파수 변이, 이 최대 주파수 변이는 여기서 델타 F는요, 그냥 K의 VM입니다. 신호파의 진폭에만 비례해요. 근데 여기는 델타 F는 K의 VM에 미분을 하니까 오메가가 뛰쳐나와요. 오메가가 뛰쳐나오니까 FM까지 곱해줄 거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위상 변조에서 최대 주파수 편이 비해 변화량은 변조 신호의 진폭에는 비례하고 변조 주파수에는 반비례하는 게 아니라 얘도 비례. 여기는 델타 F는 그냥 진폭에만 비례하잖아요. 그죠? 주파수에는 무관하고 얘는 주파수에도 비례하더라.